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법령집을 보시면 되고요. 예, 법령집 산재보험법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는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1조부터 50조까지만 드렸고요. 조문으로 편집본을 출판사에 넘겼는데 이제 연말에 수정해서 개정판 원고를 넘겼어요. 그런데 연초에 개정된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다시 작업하고 있어요. 그 사회보험법은 법률이 지금 걸려있는 법률이 6가지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개정이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제 출간 전에, 인쇄하기 전에 이제 그거 개정된 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발견을 하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된 그러니까 12월 30날 개정해서 1월 1일 날 시행한다. 이렇게 법률이 바뀌어요. 그러면 아니 저는 연말에 원고 넘겼는데 그 저의 불가항력적이긴 암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번 주는 그냥 프린트물 나눠드리고 다음 주가 되면 책을 이제 구매하실 수 있을 그런 이제 게될 겁니다. 참고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책과 관련된 얘기는 쉬는 시간에 좀더 얘기를 할게요. 쉬는 시간에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제가 혹시 까먹을까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사회보험법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의 노트라고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 강의 노트 활용법은 얘는 뭐냐면 이제 이렇습니다. 법조문 이렇게 먼저 보시면 1조가 있고 1조 목적 옆에 별표가 두개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별표는 세 개, 두 개, 하나 없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그 법령의 체계를 접해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도 순으로 별표를 구분 지었고 시험의 출제 빈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체계를 세우면 원하시는 점수를 획득하시는데 충분히 되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반복을 더 하신다고 하신다면, 별 3개, 별 2개 위주로 하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별 하나까지 반복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법령집의 법조문의 본문의 시작은 이 법은입니다. 그죠? 이 법은.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 앞에 괄호를 치고 굵은 글씨를 달아놨잖아요. 그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문장, 그 단락에 이게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포인트여서 이거를 처음에는 다 읽어보지만 그다음부터는 이 굵은 것만 봐도 된다. 왜냐하면 그게 포인트니까. 그런 거고 그 본문의 단락, 본문 중에 이제 밑줄이 쳐진 게두 번째 줄에 밑줄이 쳐져 있죠. 세 번째 줄도 밑줄 쳐져 있고 이제 공부할 때는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달아놓은 거고요. 그 1조 밑에 박스로 해설을 달아놨잖아요. 해설을 다룬 것은 강의를 들으시면 그 해설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해설 강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시험에 기출되는 것은 법조문 시험의 경향이 법조문 그 자체가 나옵니다. 법조문을 해석한 문장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판례가 기출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최근 3년간 안 나왔어요. 법조문의 법과 시행령이 조문의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을 재해석한 문구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법조문 그 자체를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 밑에 달려있는 해설이나 이런 것들은 법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읽고 나면 반복하실 때는 법조문 그 자체로만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의 노트 같은 경우는, 강의 노트는 지금 보시면 1조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1조를. 법령집의 1조와 강의 노트의 1조를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법령집의 1조는 문장으로 쭉 되어 있는 거고, 강의 노트의 1조는 중심 단어, 키워드들로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키워드들로만. 그리고 1조를 이렇게 보면 강의 노트에 재해 근로자가 이렇게 있고, 보상이 있고, 보험 시설이 이렇게 있고, 재예방이 이렇게 있는데, 위계가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고, 요 보상에서 또 이제 이렇게 3개를 꺼내서 치료, 생계비, 노동력 상실 보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의 위계 상위 개념은 여기 있는 건 거예요. 여기 이거랑은 별개인 거죠. 이것은 여기와 대등한 개념인 거고, 이것의 상위 개념으로 뭔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여기서 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일반적인 법대 강의나 일반적으로 법학 전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오른쪽과 같은 그런 이런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필기 자체를 안 하시거나 문장으로 쭉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박스를 이렇게 쳐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계도를 그리거나 하는 거는 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제가 공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건축과 나왔거든요. 자랑한 겁니다, 그냥. 사보를 시작할 때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이제 그 것들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가지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회보험법, 우리가 시험을 이제 보는 거고, 사회보험법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사회보장기본법이 가장 먼저 나오고, 산재, 고용, 징수, 건강, 연금. 요렇게만 시험범위입니다. 시험범위고,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요렇게가 이제 4대 보험이에요. 그러면 징수는 뭐냐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영역을 따로 빼가지고 요렇게 징수법으로 따로 만든 거예요. 결국에 요렇게가 고용산재법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건강과 연금은 각각의 징수와 관련된 파트를 각각의 법조문에서 이제 규율하지만 뭐 비슷해요. 똑같이 이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회법,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사회보험법의 하위 개념으로 카테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럼 대등한 개념으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내지는 뭐 이렇게 내지는 뭐 이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크게 이제 이런 거예요. 크게 얘는 이겁니다. 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이건 자신이 없는데
자, 이렇게. 이건 자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는 자신 있어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노동법은, 사회법은 민법으로 대표되는 민사법의 법체계와 법질서와 전혀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다른 법체계를 이거를 왜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가지고 있는지. 그러려면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경제학 공부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고전 경제학에서 경제의 생산 요소의 3요소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지? 네, 토지? 자본? 노동. 자, 이게 생산 요소거든요? 이게? 이게 생산품이 아니죠?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를 이제 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자, 보세요. 노동을, 자기 노동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의 노동을 투입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생산물을 만들어내서 그 생산물을 시장에서 교환해서 잉여 이익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이제 자본으로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자본이 있는 사람은 토지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노동을 투입하든 타인의 노동을 사오든 그래서 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토지와 자본이 있다고 치고, 자기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이 자영업자죠. 토지와 자본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노동을 사가지고 와서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자본가, 사용자. 사장. 뭐,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타인은 누구죠? 그 타인. 네, 노동자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노동자예요. 이 사람이 노동자예요. 이 타인은 자영업자 지위에 있지 않고, 왜이 타인으로 노동을 팔고 있죠? 그겁니다. 네, 그거예요. 지금 경제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노동자. 노동. 자, 노동자와 노동의 개념은 생산 요소로서 토지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자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안정 추구 수단이에요. 경제적 안전.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되려면 자본가가 돼서 타인의 노동을 사들여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서 잉여가치를 벌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노동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든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을 이제 이 사용자가 노동자와 거래를 할때 A사와 등이 거래를 할때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는 게 이렇게 주는 게 노동이죠. 이렇게 주는 게 임금입니다. 그렇게 요렇게 이제 거래를 할때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고래남에 있어서 이 시절에는 이 법만, 이 민사법 체계만 존재하던 그 시절에는 세 가지 원리만 작동됐어요.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원리. 요세 가지 원리만 작동이 되니까, 자, 이런 겁니다. 야, 니가 일하다가 다치면, 니가 18시간을 일하다가, 잠을 8시간 자고, 16시간, 24시간이니까, 좀 과장되게, 20시간 일을 하고, 4시간 잠자는데, 너 20시간 일하다가, 니가 피곤해서, 네가 피곤해서 피로에 쩌들어가지고 네가 손을 그었어. 미싱을 하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그었어. 근데 사장인 내가 너한테 손가락 그으라고 미싱에 그으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럼 네가 네 스스로 네네 행동으로 네 의지로 그은 거잖아. 라고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절에 이를테면 그 13세 어린이 이제 노동력을 이제 그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고용해서 쓸때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관점을 이렇게 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개를 시키니 시민의 입장에서 성숙한 시민의 입장에서 야 이건 아니잖아 야 이렇게 일을 시킨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식이 이제 생각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줄까라고 생각해서 이 개념을 대체하는 산재법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면 있어서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해 줘. 이겁니다. 이렇게. 계약 자유. 야. A사하고 갑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업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일할 사람이 널렸어. 널려서, 이를테면, 지금 현재의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시급 6,470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널렸거든. 널렸으니까, 반가이. 3,000원. 3,000원에 하겠다고 해도, 3,000원. 3,000원으로 시급을 받으면, 주구장창 일해도 입에 풀칠만 하는 수준 정도라고 했을 때, 야, 계약자유잖아. 내가 이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받겠다고 한 사람이 널렸어. 을, 병, 정, 널렸어. 야, 그러니, 너는 이렇게 주고 내 못할 것 같아. 너좀 나가주고, 나는 이런 사람 뽑아서 쓸래. 근데 이 사람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죠. 어, 난 2,000원만 주세요. 어, 난 1,000원만 주세요. 아, 그럼 계약자유니까 자유롭게 계약하자, 이렇게. 계약자유니까 이렇게 하면 얘도 생활이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빈민이잖아요. 노동을 해도 그렇죠? 이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권리를 어떻게 침해해요? 최저임금법이 최소한 요건 줘야 돼. 이렇게 법률이 개입하기 시작하죠. 사회법의 큰 체계 중에 강행법규. 강행법규와 관련된 성격이 있어요. 성격. 성격. 그리고, 자, 여기에서, 아니, 주면, 뭐, 설명 안 돼도 알겠죠? 아시겠죠? 어쨌든 민사법 체계의 그 바탕이 되는 그 기본적인 질서,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겠다. 그러니 이것을 수정해 가자. 어떻게 수정해 갈 것이냐라고 등장한 법률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이고 그 사회법에서
노동법, 사회보험법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아시는데, 자, 좀더 구체적으로 이걸 들어가면, A사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갑은 A사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A사는 갑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로계약이 성립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효과가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갑에게 있어서. 갑에게 일어나는 효과. 근로계약이 성립되면 갑에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 근로자는 토지나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노동자로서의 갑. 그 노동자는 토지나 자본,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나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 이자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노동을 팔아야 하는, 노동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안전 내지는 안정을 추구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장기적으로는 실업의 가능성이에요. 어떻게? 노쇠하기 때문에 실업할 수 있어요. 노쇠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쳐서, 재해를 입는데, 부상. 자, 일하다가 일과 관련이 없이, 이렇게 될수 있죠. 자, 그리고 실업을 해고를 당할 수 있어요.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고, 여성 근로자라면 임신과 출산과 육아 때문에 실업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 실업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성립돼서, 근로계약이 성립돼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단절된 이후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못해서 내가 경제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박탈당할, 내지는 배제당할,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사유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이거는 개인적인 위험이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시각이었다면 현재 내지는 사회법 체계 내에서는 이거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고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안전을 추구할 수 있어야 그 사회가 유지된다. 그 사회라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사회법 체계에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수정 수단, 개선 수단인 거예요. 이게 임종률 교수님 노동법 차액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물론 임종률 교수님 차액의 첫 페이지는 3페이지입니다. 1페이지가 아니라. 맞나요? 뭐, 아무튼 그 노동법 교과서에 가장 처음에 언급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법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자본주의를 수정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위험으로 떠안고 사회가 이것을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국민연금으로 해결하자. 자, 이거는 산재법으로 해결하자. 자, 이것은 건강보험법으로 해결하자. 자, 이것은 고용보험으로 해결하자. 자,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하자. 자, 이것은 이러므로써 직원이 못 받아올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해결하자. 자,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어찌됐건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통해서 고용이 내지는 이 사람의 경제적 안전이, 노동자의 경제적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결하자. 라는 거예요. 부상을 당해서 치료해주고 재활시켜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자. 이런 거죠. 노동력을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하면 국가가 돈 줄게.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돈으로 땅 박아놔. 이런 거죠. 실업급여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그동안에 구직을 알아봐. 이런 겁니다. 관점이 고용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생활, 경제적 안전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갈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사회법이에요. 그 중에 4대 보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바탕에서 이제 사회보험을 접근해야 됩니다. 되게 많이 알죠? 아닌가요? 법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막 이상한 것도 얘기하죠. 그죠? 예. 네. 자. 뭐, 저 강의를 들을 때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리고 이제 사보나, 우리 이제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고,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 뒤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안 알려줘요. 스스로 그것을 깨우칠 때까지는 내공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럼 강사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물꼬를 한번 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의할 수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잘 없어요. 그 이제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적인 면이 그 아무튼 있어요. 그런 게. 만약에 자 보세요. 청문회에 그러니까 이제 법이 이렇게 있어요. 법에 이제 조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조문과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법 내용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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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현상이 있는 건데, 이 현상을 통제하거나 규율하거나 하기 위함인 거예요. 어떤 현상.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산재법이 나오게 된거 있잖아요. 무과실 책임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 그게 이제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그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게 누구 책임이냐, 과연? 노동자 책임이냐. 그러면, 18시간, 20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사회 책임이 아니냐에 대한 의식 전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18시간, 20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던 거죠. 장시간 노동으로 부득이하게 다치는 근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통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자, 또. 청문회에 안 나와요, 우병우가. 그잖아요. 물론 나왔지만, 안 나오고 막안 받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누군가 그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잡아오겠다. 안 나오면 그냥 잡아오겠다라는 법률이 없어서 그렇다. 벌금만 매기고 벌금 내고 말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도 안 나오는 거다. 청문회에,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안 나오는 거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즉시 잡아오는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 법을 만든 이후에 세대가 이거를 볼 때, 거기 법조문에 우병우 사전시라고 써 있나요? 안써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공부할 때 누군가가, 야, 우병우가 안 나와서 그래, 이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이해가 한 방이 되는 거예요. 법은 다 그래요, 법은. 법을 볼 때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뒤에 뭐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수험생이 이거를 보려고 치면 공부량이 엄청 늘어나죠. 뭘 받을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누군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판례를 공부해요. 법을 봤을 땐 그렇고, 판례를 공부해요. 판례에 판결 요지가 있어요. 판결 요지를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법조문의 조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려도 다 외웁니까? 머리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복원, 그런 의미가, 아, 채점자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수험생은, 이 판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토시 하나 뭐안 틀리게 적는 게 아니라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거를 숙지하고 많이 공부하고 외우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법조문을 이해할 때 법조문만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잘. 그게 왜 그랬었지라는 걸 봐야 된다고. 판례를 볼 때는 이 판결의 요지만 보는 게 아니고 판결의 전문을 봐야 돼요. 전문을 보면 이게 사실관계가 나오거든. 이 사실관계에서 이 다툼이 왜 시작됐는지가 나와요. 판결 전문을 이렇게 보면. 근데 판결 요지는 한 단락. 판결 사실관계와 전문까지 보는 이 조문의 내용은 3페이지, A4지로. 그러니 확 늘어나잖아요, 공부량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웬만한 수험생들은 그 판결 요지에 대한 그 판결 전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검색할 수가 없다고. 네, 검색 잘안 되고. 그럼 강사가 찾아줘야 되는데, 강사가 그걸 찾아주려고 치면, 아니, 판례집이 이게 두 배만 한 건데, 사실관계를 다 넣으면 세배될거 아니에요. 흔히 못 하는 거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선생님, 그냥 저는 이것만 외울래요. 그런 선생님 분이 또 훨씬 더 많아요. 열에 일곱 명은 그렇게 접근하시고, 열에 한두 명 정도만 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공부량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붙어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중에 지금 이제 산재법부터 할 겁니다. 산재법부터 할 건데, 자, 산재법은 고용산재랑 묶여 있고 건강연금이랑 이렇게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재해를 보상해주고 예방하고, 이게 사회적 위험이에요.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주고 예방하는 게 산재법이고, 고용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실업으로 봅니다. 얘는 부상질병이죠. 물론 얘도 부상질병이에요. 그런데 얘는 일과 관련이 있고, 얘는 일과 관련이 없고, 얘는 노쇠입니다. 노쇠. 이게 사회적 위험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를 볼 겁니다. 여기. 자, 여기를 볼 건데, 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 요거는 그 세트로 다니는 게 있어요. 세트로 치료, 생계비 지원, 요렇게 요렇게가 보상이에요. 보상의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일하다 다쳤다. 다치면 치료해주겠다. 치료해주겠다. 치료해주고 치료 기간 중에 생계비를 주겠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산재가 났다. 산재가 나면 이렇게 세 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치료하고 치료 다쳤으니까 치료해줘야죠. 치료해주는데 다쳤기 때문에 치료를 해줄 때 치료하고 있으면 일을 못하죠. 그잖아요. 다쳤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는데 치료를 하고 있으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법원리가 무도는 무임금입니다. 그럼 생계가 곤궁해지니까 그동안 살으라고 생계비를 줘요. 생계비를.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노동력 상실만큼을 보상을 해주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노동현장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들으시고 해보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자 추락했습니다. 추락. 추락하면 자119 신고하죠. 119 신고합니다. 119 신고하면 119가 이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거는 대학병원이죠.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중환자실로 내려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일반 병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 일반 병동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몸 상태가 좋아진 거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내가 다친 게 일을 하다가 추락했기 때문에 난 산재야. 그러니까 나는 산재 신청을 해야겠어 라고 최초 요양 신청을 합니다. 이게 산재 신청이에요. 그러면 산재 신청이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납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 승인이 난 이후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가 지급된다라는 것은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치료해준다. 대원칙은 무상급여, 무상치료입니다. 현물급여라는 것은 돈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어떤 서비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면 내가 돈을 안 내도 되는 게 일단 현물급여인 거고 내가 낼 돈이 없다는 게 무상치료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습니다만 자 산재의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하냐 안 하냐만 정리한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 산재보험의 급여에 해당되는 치료 서비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 한 대 맞는다. 주사 한 대 맞는데 그게 산재보험의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근로자는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이를테면 신규 약품이다. 라고 할 때에는 비용 부담을 별도로 해야 돼요. 이건 학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비급여라는 얘기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산재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비급여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보험체계로 들어오지 않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다리가 다쳤을 때 깁스를 하면, 석고 깁스를 하잖아요. 석고 깁스를 하면 팔을 못 빼죠.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석고 깁스가 아니라 로봇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다 저렇다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석고 깁스는 보험 급여 대상이어서 비용 부담을 보험 가입자가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석고 깁스가 불편하니까 나는 로봇 팔처럼 플라스틱으로 하겠어. 라고 하면 비용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 급여 안으로 그 치료 서비스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급여인 겁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의 급여에 해당이 돼도 본인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자, 선생님들이 감기에 걸리면 내과나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보통 가시면 4,000원에서 5,000원 됩니다. 그게 건강보험 혜택이 돼서 그런 거예요.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됐다면 2만 원 됐을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부담 안 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재해가 발생해서, 자, 이랬다가 출하겠습니다. 119 신고하죠. 119 신고하면 119가 와서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이 사람을 보내죠. 보내면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동 거쳐서 환자가 정신 차리면 산재 신청을 들어갑니다. 산재 신청을 들어가면 산재 승인이 나게 되고, 심사해서 이러다 다친 게 맞으니까 산재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는데 그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입니다. 그리고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하지만 비급여가 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만 그러면 무상이야?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강보험법이 우선적용 됩니다. 건강보험법.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다친 시점이 이 시점이잖아요. 다친 시점이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다치고 난 이 시점 이후에 산재가 승인되고 난 이 시점부터 산재보험 체계로 들어간다면, 다치고 난 시점부터 산재 승인 나기 전까지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일단 환자를 위해서 산재 승인 나기 전까지 건강보험 우선 적용을 받지만, 산재 승인이 나고 나면 건강보험으로 됐던 부분을 전환시켜버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이게 이제 1번이지만 2번은 산재 승인 후에 건강보험이 산재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바꿔요. 보험공단들끼리. 알아서 바꾸고, 환자 입장에서는, 자, 여기 보면 건강보험 우선 적용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비급여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산재는 대원칙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부담한 게 있잖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죠. 이거를 돈을 내고 일단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병원이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산재 승인이 나면 건강보험에서 산재보험으로 요 기간 동안을 바꿔버린다고. 바꾸면서 근로자도 요양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거예요. 낸 돈을 받는 겁니다. 그 낸 돈을 받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완벽하게 산재보험 체계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 기간 이후에는 요양급여로서 환자보험 체계로 들어오는 거고, 치료에 대해서. 이 기간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공단과 협의하에 지들끼리 알아서 이제 보험체계를 바꿔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근로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본인 처리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비용 부담해야 했던 본인 부담금을 요양비 청구로 돌려받는 거예요. 산재보험체계로 싹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치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 재해가 발생하면 생계비를 전해줍니다. 치료 기간 동안에 치료가 끝날 때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먹고 살으라고 생계비. 휴업급여의 내용은 평균 임금의 70%를 줍니다.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기 하루 일당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공단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생활한다. 이런 겁니다.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는 거는 굳이 이렇게 오늘 첫날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한두번더할 거예요. 두 번. 지금은 설명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이시니까. 근데 한 번, 두번더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몇번더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몇번더 그릴 거기 때문에 적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거에 좀 집중을 더 해보세요. 자. 다친 때부터 이 사람은, 다친 때부터 이 사람은, 산재보험 체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친 날. 이 응급실 간 날도 다친 날이죠. 동일한 날이죠. 지금 이 날도. 중환자실까지 간 날도 동일한 날이라고 하보면, 이게 지금 하루예요, 하루. 요게 하루일 때. 그 다친 날부터 산재보험 체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친 날, 다음 날부터 만약에 들어간다면, 다친 날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은 누가, 그냥 부담해야 될거 아니야. 자기가 부담하든, 회사가 부담하든, 누군가가 부담하든. 근데 어쨌든,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다친 그 순간부터 이제 부담하는 게 대원칙인 거고,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는 동그라미를 채웠고, 여기는 동그라미를 안 채웠어요. 그러면 수학에서 뭘 의미합니까? 이 지점이 포함되고, 이 지점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이날, 이 휴업급여의 목적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다친 그날에 생계비 내지는 인건비 내지는 임금은 누가 주는 거죠? 사용자가. 왜 해줘야 되죠? 일했으니까. 자, 되게 당연한 질문이고 되게 단답형 같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의식 가지셔야 됩니다. 법조문이 정개될 때는 그날부터냐, 다음날부터냐를 틀린 지문으로 내요. 우리 이제 법조문 정개될 때. 그러면 그날부터도 다음날부터도 막 외우시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만 해보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요양급여가 다음날부터 적용되면 다친 날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날부터 이해했죠? 휴업급여가 그날부터 적용되면 그날부터 적용될 수도 사실 있는데 법문은 다음날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날부터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그날까지는 사용자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그걸 뭐 예를 들어서 9시에 일을 시작해서 12시에 다쳤다면 절반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당에 대해서 다안 주고 절반은 주더라도 그날은 사용자가 주는 거지. 그냥 휴업급여는 다음날부터 하겠다. 이해되죠? 납득이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한 휴업급여도 같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언제까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가 끝나는 시점을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치료가 끝나는 시점을 치유라고 합니다. 노동법이, 산재법이 얘기하는 치유는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완치와 증상고정. 완치만을 의미하지 않고 증상고정이 됐다고 해도 치유로 봅니다. 치유로 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치유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근로자가, 노동자가 다쳐서 정말 회복됐다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런 시점이 아니고, 건강산재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시점이에요. 요양급여를 중단하니까 휴업급여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증상고정이라는 것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환자가 완치된 시점이라고, 물론 그게 맞물려 있긴 한데, 환자가 완치된 시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서 치유 시점을 이해하면, 나중에 합격하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하고 많이 싸우게 돼요. 분명히 다안 났거든. 내가 대리인인데 딱 봐도 다안 났어요. 자, 증상고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팔이 이제 그 관절을 다치시면 지금은 안쪽으로 이만큼 꺾이고 바깥쪽으로 이만큼 꺾이잖아요. 이게 뒤로 꺾이는 건 90도는 아니죠. 안으로 꺾이는 건 90도 가까이 되고. 자, 그런데 증상고정은 어떤 의미냐면, 완치는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증상고정은 현대의학 기술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증상고정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까지만 되면 동네에서 애들이 얘기할 때 이게 장애가 남는 거죠. 장애가. 노동력 상실인 겁니다.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상고정.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업무를 판단을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할때 병마다 매뉴얼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병이면 몇 개월, 어떤 병이면 몇 개월, 어떤 정도의 부상이고 어떤 진단명을 가지고 있으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정형화되어 있는 걸로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런 내부 문건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이거는 그 정도 돼라고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예측을 해보면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러니 내부적으로 그런 문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될 수 있는. 블랙리스트랑 똑같죠?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예측을 해서 그 정도 뭐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치유 시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낼때 처음에 얘기해줘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당신은 2개월을 치료하세요. 내지는 4개월을 치료하세요. 이때까지 치료하세요. 라고 얘기해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즈음에 도달했을 때 일주일 전에, 자, 진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누가? 주치의가. 주치의는 누굽니까? 환자의 의사죠. 그리고 병원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에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근로복지공단한테. 산재를 보험을 관장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치유 시점 일주일 전에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진료계획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의 치료는 이 시점부터 4주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지는 2주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때, 지금 현 상태가 이러이러이러하고, 이까지 개선됐는데 아직 이 정도 개선이 안 됐으니까 4주가 더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주치의가 계획서를 올려서 근로복지공단이 오케이 하면 여기서부터 4주. 그럼 이 시점이 치유 시점이 되는 거고, 노 하면 여기가 치유 시점입니다. 4주 또 갔을 때, 또 일주일 전에 진료 계획서를 제출해서 2주 연장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또 2주. 여기가 또 치유 시점이에요. 노 하면 여기가 치유 시점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과 의료기관이 협의하에 진행을 하죠. 자, 여기 하나를 보셔야 돼요.
환자의 의견은 빠져 있어요. 환자가 아무리 호소해도 빠져 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환자가 의견은 빠져 있습니다. 주치의는, 이제 그런 거, 주치의는 여기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환자가 주치의하고 뭔가 교섭을 하거나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치의가 그렇게 자기 양심을 벗어나는 걸로써 근로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 줄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기 양심과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을 편들어 줄 이유도 없어요. 내지는 근로복지공단 설득해서 더 연장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주치의에게 의학적인 양심과 자기 소신을 지키라라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주치의가 의학적인 자기 양심, 의학적인 소신을 강력하게 어떤 이를테면 뭐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 유지하겠다 내지는 주장하겠다라고 할 때만 그때만 뭔가 정의로움이 구현되는 거죠. 그냥 이 사람 출력계획서 4주 제출했는데 나는 4주로 더 치료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난 분명히 4주 더 치료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산재에 자꾸 집어넣으니까 자꾸 잘리더라고. 주치의가 하는 얘기예요. 가정입니다. 소설이에요. 자꾸 잘리더라고. 아, 산재 환자들은 되게 귀찮아. 자꾸 잘려. 그래서 아유, 됐어. 그냥 2주만 집어넣어. 그래서 사무장 시켜가지고 2주 적어오라고 한 다음에 주치의가 확인하고 소장 찍어가지고 2주를 보내요. 그럼 2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고 어느 누가 물론 이제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있어요. 불복할 절차는 있긴 하지만 그 주치의에게 너왜 의학적 자기 양심을 안 지켰어? 야, 건강보험은 4주 하는 걸너왜 산재 보험은 2주를 해? 라고 책임 묻지도 않고 물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의사 환자가 빠져 있다는 단점인 거죠. 곳곳에서 이런 게 보입니다. 곳곳에서 저는 그냥 법만 얘기해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소견 어떻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법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치유 시점 그렇고요. 그래서 치유 시점이 결정되고 나면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장애급여. 장애보상 청구를 직원이 해야 됩니다. 장애보상 청구. 근로자가, 노동자가 장애보상 청구를 하면, 자, 갑근로자. 심사를 통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장애 등급을 결정해줍니다. 장애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1급부터 3급까지가 의미가 있고, 4급부터 7급까지가 의미가 있고, 8급부터 14급까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두 달의 절단 내지는 뭐그 침대에 누워 있으신 분 1급이고 가장 멀쩡하신 분이 14급이에요. 그래서 1급부터 3급까지를 1, 2, 3급 모두 다 노동력 100%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1, 2, 3급 전부 다 노동력 100% 상실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절대 연금 구간이에요. 절대 연금이라고 얘기하면, 장애보상은 연금과 일시금 선택이 가능한데, 일시금 선택을 불가능하게 한 영역이 1급에서 3급이에요. 일시금 선택을 왜 불가능하게 했냐면, 노동력 100% 상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먹고 살게 없어요. 먹고 살 수단이 없다고. 그런데 한 번은 이랬던 거죠. 장애보상을 일시금으로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탕진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자살하게 되는 아무튼 그런
자,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증상이 경미하다라고 해가지고 일시금만 가능하고 연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겁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존재하는 장애 등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장애 보상까지 받고 나면 사실은 치유된 요 시점 이후로 사회에 복귀해야 돼요. 회사로 복귀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치유된 시점 이후로 회사로 복귀하고, 그리고 장애 보상을 받고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치유된 시점 이후로 사회 복귀로 이제 보는 거죠. 노동력 상실, 장애 보상의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노동력 상실이 존재하니까 노동력 상실 앞으로 사회 복귀해서 경제 생활을 할 때, 이때 어디에 간들 기존보다는 못한 보수를 받겠지.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차익분을 일정 수준 보장해 줄게 라는 개념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게 산재보험의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이 안에서 디테일을 또더 들어갈 건데, 디테일을 더 들어갈 때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냥 법조문만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으실 겁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40 2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